이케바나 화병에 꽃을 꽂을 때는 텍스처가 다른 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매끈한 느낌이 있는 꽃과 좀 복실복실한 느낌이 있는 소재를 섞으면은 훨씬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재가 공중에 떠 있지 않고 꼭 바닥면에 구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밑면이 깔끔해 보여서 예쁘거든요. 그래서 꼭 바닥을 확인하시면서 가지가 구멍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꽂으면 훨씬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